안녕하세요. 실버 요가 강사 오경아입니다. 우리가 평소에 발목을 잘 삐끗하잖아요. 이렇게 삐끗할 때 많은 사고가 납니다.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느냐? 예방하기 위해선 자주 삐는 쪽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주변 조직들이 유연성이 좋아져서 큰 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. 자꾸 삐다 보면은 발목 복숭시 뼈까지 골절 입을 수 있고요. 고관절도 다칠 수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칭을 주변을 잘 해주고요.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그쪽에 잘 삐는 쪽을 많이 전신을 늘려주세요. 이쪽 안 그런 쪽보다는 더 많이 늘려주세요. 수시로 많이 늘려주시면 이쪽으로 아픈 쪽으로 삐끗했을 때 몸에 충격이 가는 것을 유연성이 막아주고요. 또 더 크게 일어나는 혹시 고관절이나 무릎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예방하고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. 우리 건강한 여름 나세요. 감사합니다.